아, 행복해. 여러분, 제가 언제 행복해 하는 줄 아세요? 맞춰봐요. 여러분, 저는. 저는 BTS랑 함께할 때 행복해요. 정국이 앨범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심플하고 멋있지 않나요? 골든! 이 한마디로 끝났다. 마치 초콜릿 박스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윤기 오빠가 알려준 대로 앨범을 언박싱 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끝을 이뤄주다 보면은 이게 뜯긴다. 얘는 잘안 되네? 윤기 오빠 새로운 방법 없어? 어우, 됐다, 됐다. 자. 저 미쳐, 돌아방. 이게 소재가, 어머. 이렇게, 이 냄새. 이 냄새도 그렇고, 뭔가 익숙한 소재에, 익숙한 느낌에, 익숙한 형태인데, 앨범이네, 이거. 제 말은 사진 앨범. 이거, 요즘에야 다 디지털로 저장을 하지, 옛날에는 다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앨범에 하나하나 붙여서 이렇게 보관을 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 앨범 꽝 느낌. 너무 약간 벨벳 같아. 느낌이 너무 좋다.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정국이 거라서 더 좋고 고급스럽게 느낀다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여러분. ZK! 약간 ZK 그 느낌인데? ZK! 저 아직 이거 열지도 못했어요. 시작도 못했어. 자, 이제 엽니다. 우선 뒤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종이부터 봐볼게요. 아마 사진이겠지. 뭐지? 사진이겠지. 심장 아파. 너무 좋아. 행복해.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에 있어요. 진짜 초콜릿 박스 같은. 자, 이렇게 스티커 두개 있고요. 자, 이거. 아이고, 포카포카포카포카. 아, 여러분, 저 지금 너무 나댄다. 근데 저거 찐텐이에요. 와, 뒤에 색깔도 그 앨범 색깔이네, 그죠? 너무 멋있어, 어떡해. 하나는 덤먹어, 하나는 깐먹거든요? 고를 수도 없어, 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진짜 세상 혼자 사네,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국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너무 좋겠다,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이옷 진짜 유죄. 아니, 이옷 진짜 뭐냐고요, 진짜. 우리 아미들 진짜 블랙 앤 화이트다, 그죠? 이거 약간 엽서 느낌도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나? 이걸 진짜 엽서로 쓸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못 써. 아, CD가 여기 들어있구나. 이렇게. 아니, 다 예뻐 보이네. 이거 그냥 원래 CD 다 이렇죠? 왜더 하얗고 은색이고 더 깔끔하고 더 예뻐 보이는 걸까? 정국이의 CD는 왜일까? 난 모르겠네. 이거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이런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초록색에 금 포인트로 된. 저 이거 그냥 가방으로 들고 다닐까요?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거, 저 이거 가방으로 들고 다닐까요? 지갑도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카드만 넣어 다니면 되지. 뭐, 교통카드랑 핸드폰 손에 쥐고서 이렇게 가방처럼 들고 다닐까요? 근데 정국이는 아미들이 이렇게 자기 사진 보고서 이러는 거 보면 좀 무서울까? 좀
그럴까? 귀여워. 이런 피규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뽀뽀할 뻔. 진짜 나도 모르게 뽀뽀할 뻔 했잖아. 아, 인생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제 사진이 하나도 없네. 와, 그냥 화보에 안 나온 사진들 그 모아가지고 팔면 안 되나? 그 눈이 이렇게 됐든 뭐 중간에 잘못 찍혔든 초점이 나갔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거 모아서 팔면 안 돼요? 파일로? 안 되겠지? 네, 헛소리 해봤어요. 버릴 사진이 하나도 없네. 그 사진 없나? 그 옷 입고 찍은 사진 없나? 정장 입고 스탠딩 에스튜디오에서 입었던 옷 있잖아요. 아, 이게 끝이구나. 없구나. 그리고 이번 앨범은 다 영어 곡이에요. 그죠? 저 요즘에 Yes or No에 빠져있어요. 스탠딩 에스튜디오는 들을수록 좋고 헤디에도 좋아. 헤디에도 좋고. 아, 뱅스투 이걸 기다렸다고.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제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골든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뚜렷한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첫 싱글 세븐이 나오면서 모든 게 이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착착착착 진행됐지? 막 녹음도 엄청 빨리 착착착착 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모든 게 파워박 그림이 그려지듯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음성 지원되지 않아요? 정국이가 이렇게 파워박 이렇게 하는 거? 이 앨범이 전국 솔로의 시작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끝장났다고 가. 너무 멋있다 진짜. 아, 우리가 고맙지. 믿지 믿지 믿지. 당연히 믿지. 언제나 언제까지나. 항상 BTS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시큰한 마음이에요. 시큰한 마음이 있어. 저 그래서 정국이 스탠딩 네스트 요 뮤비 볼 때도 처음에 리액션 영상 찍고 한 번 더 봤거든요. 저 혼자 촬영은 안 하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표정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미쳤나 봐.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 있죠. 약간 사랑하는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의 뒷모습을 보게 됐을 때 눈물이 난다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 그 세상에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뒷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애잔한 마음이 들고 약간 눈물이 난다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내가 들어도 되는 거야? 아무튼 정국이의 솔로 앨범까지 저희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7명의 솔로 앨범이 다 나왔네요. 물론 뭐 진오빠나 뭐 같은 경우는 수록곡이 여러 개 있는 앨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7방탄의 솔로 활동이 다들 너무나 잘 됐고 멋있고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까지 하는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거 요게 있더라고요. 요 그립톡이다. 그죠? 골든인 그립톡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났지? 이거 스티커 하나 벗겨지는 건가? 그건 아닌데? 이거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어요. 보호 필름인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저의 앨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